탈골되지 않아도 되는 술자리가 있다? 개강과 입학으로 새로운 사람과 많이 만나야 하는 대학가 3월. 누구에게나 술자리는 부담스럽습니다. 나 술은 먹으면서 느는 거야. 너 술 잘 마시잖아. 많이 마셔. 나 술 안 마실 거면 오지 말아라. 이렇게. 이런 말을 아예 듣지 않아도 되는 술자리가 있습니다. 술자리 입구에서 나눠주는 이팔찌가 술 먹이는 꼰대를 모두 물리쳐주기 때문입니다. 송실대학교 총학생회에서 만든 이팔찌는 술 마실 의지를 대변합니다. 노랑 팔찌는 술 안 마셔요. 핑크 팔찌는 얼굴색이 팔찌색이 될 때까지만 마실 거예요. 검은 팔찌는 끝까지 간다는 뜻입니다. 학생들은 주량과 관계없이 그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색을 결정합니다. 뭔가 많이 마셔야 된다. 대표자는 이런 게 강요되다 보니까 그런 술자리가 너무 괴로웠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네, 개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오늘은 못 마실 것 같아가지고 노란색을 끼고 있습니다. 최근에 술 좀 많이 마셔가지고 오늘 좀 얼굴 좀 빨개질 때까지만 마시고 싶어가지고 분홍색 골랐습니다. 그 힘든 일이 좀 있어서 많이 즐기고 싶어서 검정색 바지를 착용했습니다. 팔찌를 직접 착용해본 학생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? 특히 선배들이랑 술 마실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술을 바람 먹을 수 있는 문화가 좀 정착이 된 것 같아서 고마웠어요. 그러니까 안 마시고 싶은 날은 안 먹으면 되고 많이 마시고 싶은 날에는 많이 마시면 되니까 선택할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. 왜 인생이 나만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검은 팔찌가 저밖에 없더라고요. 큰 대접에다가 술을 마시는 게 있었어요. 근데 그걸 빠질 수가 없어가지고 좀 억지로 마셨던 것도 있는데 좀 걱정은 많이 사라졌죠. 좀 더 자율적으로 느껴졌어요. 오래도록 지속되어온 술 광고 문화. 단순한 팔찌 하나가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? 대출은 절대 받으면 안 돼.